안녕하세요. 품샵입니다. 네. 어서오세요. 여기 놔주세요, 여기. 같이 오신 건가요? 아니요. 따로 오셨어요? 문자. 아, 예. 이건 먼저 해드릴게요. 네네.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 인터넷. 아, 인터넷 안 되신다고?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저희가 이거 촬영도 하고 있어서 촬영은 상관없나요? 아, 네네네. 상관없어요? 네. 자, 어떻게, 뭐 때문에 오셨어요? 조립을 했는데. 아, 조립을 하셨어요? 그, 전원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봐드릴게요. 알아봤는데, 파워가 나간 거 같아가지고. 새 건데? 네네네. 새 건데 파워가 나가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선을 다 빼, 파워 선을. 아, 다 빼셨어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고, 이게 아마 조립을 아마 처음 하셨나요, 조립? 네. 아, 처음 하시다 보니까 이게 뭐 저기 실수가 있었겠죠? 뭐, 이게 아무래도 새 거다 보니까. 네. 네. 주문을 잘못해가지고.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아이고. 뒤로 나왔어요. 아, 제가 조립을 일단 다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 부품들은 좋은 거 사셨는데. 그쵸. 그냥 여기 와서 할 거예요. 있는지 모르고 그냥 인터넷에서 샀는데. 인터넷에서? 샀어요. 먹었어요. 천천히 조립을 해드릴게요. 이것도 거꾸로 끼셨고, 하드도 이제 이렇게 끄시는 게 아니고, 네. 여기 이제 하드도 이렇게 끼시면 안 되고, 반대로 꽂으셔야 돼요, 반대로. 여기 이제 요거는 이렇게 들어가, 선이 뒤로 들어가는 거라서, 네. 이렇게 꽂으시면 요 앞에다 꽂아야 되잖아요. 보통은 이제 앞에다 해도 상관은 없긴 한데, 보통은 이 하드를 요 바깥쪽으로 하거든요, 조립을. 조립 다시 해드릴게요. 네.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그럴 수 있죠. 처음인데. 아, 나사도 가져오셨구나. 아, 나사는 거 죄송한데 좀 빼주시겠어요? 네. 아무튼 파워를. 네. 혹시 안에 선이 이렇게 좀 빠진 게 있나 해가지고 가운데 약간 드라이버를 잠깐 뺐었거든요. 파워를 뺐다고요? 그 파워에 있는 드라이버를 잠깐 풀었다가 다시 조였어요? 안에 있는 건 건드리지 않으셨고? 네, 안 건드렸는데 이게 네. 약간 스프링처럼 돼가지고 네. 이 드라이버 나사 끝까지 다 안 조여지더라고요. 아, 파워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해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나사만 잠깐 뺐다가 이게 끝 다 아예 뚜껑을 못 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조였는데 네. 그 이거 봐드릴게요. 네. 요거를 네, 어디에요? 이 가운데 두 개가 지금 아 이거 왜 풀리셨죠? 이거 안 풀리셨죠? 상관없는데 왜 파워 문제인 것 같다 해가지고 아 파워 문제인 것 같아서 파워를 근데 새 거라 이게 그렇다고 해도 파워를 분해하시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에서 보니까 그 무슨 24핀 거에 대가 뭐 철사 같은 거 대고 하면은 뭐 팬이 돈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거 해봤는데 그게 안 돌아가지고 안 돌아요? 네 그 4번 6번에다가 이제 꽂아놓고 해봤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아예 그냥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요?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그럼 제가 이거 하나만 체결해보고 네. 테스트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간단하게. 네. 하셨겠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전원이 안 들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어, 지금 전원 들어온 거 맞죠? 뭐가 문제였어요? 여태까지 안 들어왔지. 전원은 들어오는데 화면 잘 나오시죠? 아, 네. 조립은 잘 하신 거예요. 선정리나 이런 게 좀 부족했을 뿐이지. 저는 요 다행이네요. 그래도 제가 CPU하고 이런 건 조립을 그래도 잘 하셔가지고 뭐 점프를 한번 해볼게요. 해놓고 잘 돌아가시고 요거 이제 나머지 것만 제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싹 깔끔하게 해볼게요. 부품들은 다 좋은 거 사셨네. 친구가 아 친구가 뭐 추천해줘서 이렇게 사신 거예요? 네, 간접 친구가 따져가지고. 아, 친구가 네, 컴퓨터 하는 친구라서. 아 간접 따져줬구나. 아, 이런 것도 원래 이제 나사도 이런 걸로 체결하면 안 되고. 아 네. 이걸로 뭐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걸로 하면 안 되고 UFO 나사라고 있어요. 조그만 거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걸로. 아 이건 뭐야, 이런 걸로 넣으셔야 돼. 이런 거 UFO 나사. 아 이런 걸로 어차피 조립을 다시 해야 돼요. 이렇게는 하면 안 돼서. 여긴 또 UFO 나사로 또 하셨네. 이게 여긴 또 나사 종류가 여러 가지. 이런 UFO 나사고 요거는 또 다른 나사고. 아이 뭐 그럴 수 있죠. 네. SSD는요? D 있으세요? 아까 그 선 뽑으셨을 때 있던 거. 아 맞다 맞다, D 있었구나. 그것도 잘못 넣으셨어. 아 원래 그렇게 넣는 건가 이거? 케이스가? 한번 확인해 봐야 돼. 괜찮아요. 처음 하신 거니까. 네. 그럴 수 있죠. 요거는 원래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여기 와서 앉으세요. 네. 힘드실 것 같아서. 서 계시기 힘드시죠? 앉아서 보세요. 괜찮아요? 키가 크셔가지고. 아침은 드시고 오셨어요? 네. 아, 그 컴퓨터 때문에. 그쵸. 밥이 안 넘어가지. 잠을 못 잤어요. 잠을 못 잤어요? 이런. 제 걱정되지. 새 거 샀는데 내가 조립했는데 아 이거 나 고장 났으면 어떡하지 막 고민 엄청 하셨을 거예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저라도 만약에 차를 샀는데 있으면 이거 긁으면 어떡하지 뭐 그런. 잠깐만 이뻐가 조립함 처음으로 샀는데. 네. 처음부터 이제 불량품이 없는 줄 알고. 아 새거는 웬만하면 불량은 잘 없으니까. 아 물론 불량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니에요. 초기 불량이 있긴 있어요. 근데 한 50개 하나 정도 있을까 말까? 전원이 안 들어오신다고 해가지고 연결을 이제 잘못하셨겠구나 생각을 했죠 제가. 초기 불량은 거의 없으니까. 있긴 있어요 초기 불량은. 뭐 게임 하시려고 사신 거예요? 게임도 하고 이제 학생이어가지고 과제도 하고. 과제도 하시고. 과제는 다 핑계잖아요 원래. 게임 하려고 사는 거 아닌가? 저도 대학교 때 그랬는데 스타크래프트 하느라고 한참. 겸용으로. 그렇죠. 저도 다시 한번 달아드릴게요. 요게 이제 서멀그리스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16, 8기가. 네, 8기가. 8기가. 아, 근데 원래 그 램 사면은 은박지 같은 거에 보장이 되세요? 네, 원래 그래요. 새 거는 삼성은 이제 삼성 램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그런 거 중고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삼성은 원래 그렇게 와요. 삼성은 판매할 때 어떻게 판매하냐면 얘네들이 이제 대리점이나 이런 데 납품할 때 개별 포장이 아니고 이런 데 와요, 이런 데. 아. 이렇게 램이 새 거로 이렇게 싹 넣어서 보기 때문에 이 판매하시는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주기는 그러니까 은박지에다 싸서 주는 거예요. 이렇게 와요, 삼성은 사면은. 램을 사면. 업체에서도.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차마 중고를 줬겠나 싶은데도 이게 은박지에 싸서. 그렇죠. 보니까. 그거 되게 많이 의심해요. 근데 새 거야, 새 거. 근데 이걸 어떻게, 뭘 보고 이제 새 거를 알 수 있냐면, 램 같은 경우에도 주차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2018년 21821이라고 써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잘 보이세요? 잘, 그치. 여기 위에 보면 1821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 아, 네. 예, 이게 18년도 21주차 제품이란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21주차면은 아, 그렇지. 아, 3월달, 4월달 제품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면 유통하고 이런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예, 상관없어요. 새거예요, 새거. 네. 유통하고 뭐 이러면 한 몇 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조금 늦게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요. 매물이. 그리고 하나, 둘, 여기까지 가는 건가? 그리고 요 스탠드 오프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다 체결을 해줘야 돼요. 요것도 이렇게 하면 덜렁덜렁하게 하면 안 되고 요것도 다 나사를 조여줘야지 컴퓨터가 고장이 잘 안 나고 네. 그런 것도 다 해줘야 돼요. 뒷판. 네, 앞판은 잠깐만, 고, 잠깐만 놔주세요. 요 뒤에 쪼이는 거는. 이게 여기 나와가지고, 이게 잘 안 들어가, 이게. 내가 이상하게 조립한 건가?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잘. 왜 이렇게 만들었지? 3RSYS. 3R 치스. 네, 거기 거, L530이요. L530이요? 네. 어? L530? 어? L530인데 왜 저기 뒤에서 잘 안 들어가지? 제가 그 그래픽 카드를 여기다 꽂았어요. 네. 자, 조립은 끝났고요. 네. 켜보겠습니다. 그래도 아까보다는 좀 깔끔해졌죠? 제가 해장을 다 잘 나오시고 민도는 본인이 직접 까시는 건가요? 네. 아, 본인이? 자, 조립 다 됐고요. i5 8500. 네. 네. 그리고 삼성 8기가 하나 꽂혀 있고 SSD는 860 그리고 하드는 1테라. 네. 네. 다 됐죠? 네, 잘 되실 거예요. 네. 안녕히 계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